감자야 고구마. 안녕하세요, 저희는 감자 고구마입니다. 예. 여러분, 저희 그때 한 4월쯤이었죠. 노래 한번 해봐. 시세 예약 견조 PD.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? 저희가 PD 광고 앱을 찍었었거든요. 근데 PD 분들이 이번에 또 협찬을 해주셨어요. PD를 뭐냐면 배민 같은 건데 수산물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산물 전용으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가맹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횟감을 좀 신속하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앱인데, 그 앱 들어가시면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예약, 그 방문 예약도 할 수 있고, 아, 그 또 투명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. 거의 네, 시세가 네. 다 나와 있어가지고 네. 뭐 눈탱이를 친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. 아무튼 하여튼 피드에서 네. 도미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아마 도미 먹방이 되지 않을까. 네,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네, 빨리 도미가 왔으면 좋겠다. 언제 오죠? 벌써 왔다고? 내가 나갈게. 누구세요? 네, 돌아왔습니다. 어? 배달 못 찍으셨네요. 시세 예약 견적 비딜! 배달 왔습니다. 뭐? 이걸 줬다, 이거를. 뭐야? 살아있어. 이게 왜 와? 잡아. 일단. 앉아 빨리 이제. 아, 앉으라고요? 앉아서. 네, 저희가 참 살아있는 정말 싱싱한 도미를. 피디리 이 정도입니다. 진짜로 이렇게 그냥 생짜를 주시네. 하여튼 네, 이거 일단 주셨으니까 뭐 뒤에 회를 직접 네, 요리 잘하잖아요. 그럼 회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. 아 진짜 피곤하다 진짜. 우리가 최대한 너를 맛있게 해줄게. 일단 네, 뭐 어떻게 네. 회를 쳐봅시다. 일단 네. 뭐 이거 어떻게 자 고고고. 자 그럼 회 한번 쳐보겠습니다. 화이팅. 네가 장갑 두 개 있겠으니까 네가 해. 제가요? 어. 여기 아가미를 잡고 네. 여기를 이렇게 잡아야지. 꼬리부터 잡아.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다 잡아요? 그럼 내가 잡아야 이렇게 더? 잠깐만요. 야 너 칼 너 나 너 너 너 아. 놀래가지고 나한테 던지면 안 돼. 어 씨발. 이게 뭐야? 뭐야 이 새끼 알아 이거? 아 니 뭔데? 이거 뭔데? 우리 감자 고구마다. 누가 말하면서? 여기 어디야? 횟집 아닌데? 여기? 우리 사무실인데? 뭐라카나? 나 횟집 가야 되는데 여기 어딘데? 너 회집 가야 된다고? 잘못 배달 온 거였어? 니네 회 잘 치나? 자신 있나? 아니 우리 회 한 번도 안 쳐봤는데? 씨발 빡대가리가 그 회도 못 치는데 왜 칼을 들고 살 치나? 뭔데? 빨리 회집을 안 보내나? 아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. 그럼 너 어디 회집 가고 싶어? 빡대가리가 당연히 노량진 가 이제. 노량진. 도미야 오늘 날씨가 추워. 그래서 네가 걸어서 횟집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. 미친나 너무 내가 멀어. 걸어가.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회치는 걸 우리 한번 보자. 영상을 한번 볼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. 네가 수고스럽게 횟집까지 안 가도 돼. 우리가 회 한번 쳐줄게. 형 요리 잘한단 말이야. 와 나 못 믿겠는데. 자 우리가 유튜브를 일단 공부를 하고서 회를 한번 치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자. 구독할 알람! 아니 회를 이렇게 치는구나. 야 이게 어디 간 거야? 아, 저 걸뱅이 새끼들 어떡하지? 아이, 와, 나 씨, 여기 나가는 문이 어디고? 와, 씨, 큰일 났네. 와, 씨. 와, 나 화장실 갔다 왔다. 화장실. 진짜다, 화장실. 그래, 정말 횟집에 가고 싶다고? 마, 네 빡대가리가 똑같은 말 하게 할래? 우리가 피디를 이용해서 피디 빨리 불러라 피디 전화해라 피디. 얘가 진짜 여기 있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. 걔가 그냥 네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피디 전화해볼게. 피디를 이용해서 최고의 회식으로 널 보내줄게. 아이 사장님 어떤데? 어딘데? 도미를 대표님이 사는 거를 보내주셔서 그럼 죽을까? 네? 얘가 지금 거기로 가고 싶다는데 예 일단 그럼 예약 빨리 안 가 지금 당장 5시로 해주세요. 5시로 알겠습니다. 일단 예약 5시로 해놨고 지금 2시인데? 5시? 어 일단 5시까지는 우리랑 좀 있어야 돼. 빨리 안 가나? 지금! 좀만 기다려 임마! 일단 5시까지 우리랑 재밌게 좀 놀자.
알았지? 차도 좀 마시고. 아 뜨거워! 콜 레이스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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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? 남자아이가 콜! 아, 미숙이 보고 싶네. 도미, 너 여자친구 거짓말이지? 아, 대가리다, 진짜. 우리랑 너는 없어야 돼, 너 없을 거야. 우리 낚시 가자, 바다 낚시나 가자. 미친놈. 이제 내 진짜 간다. 노량진. 아, 저희는 지금 오늘 저희와 하루 종일 모험을 했던 니와 같이 왔는데, 일단 니야, 니가 원하는 곳으로 왔다. 아이고, 이 냄새, 바다 냄새. 자, 여기는 노량진 수산시장이고요. 피딜 여기 그 협력업체 사장님이 계셔서 오늘 여기 우리 도미 예쁘게 좀 잘 봐주세요. 고생했다, 감자, 고구마, 안녕. 예쁘게 쳐져 있어. 자, 여러분, 저희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위치한 중앙 네. 식당에 와 있어요. 네. 우리 하루 종일 저희랑 같이 놀았던 미, 우리 미가 네. 그토록 원했던 회가 되고 싶다던. 네. 얘가 커피도 먹고, 어? 낚시도 하고, 임마, 다 했어, 임마. 얘가 갭니다. 정말 얘가 개야? 서비스로 주셨어요. 도미야, 고생 많았어. 자, 지금 이렇게 쌈을 따서 먹습니다, 저는. 도미상. 감사합니다. 응, 봐라, 나 맛있게, 응. 나 맛있게. 뱃살 먹어라, 내 뱃살. 피드에서 보내주신 그 도미랑 같이 오늘 하루 종일 좀 또 보내봤는데 감사합니다. 저희가 회를 칠 줄 알았으면 사무실에서 회를 쳐갖고 직접 이제 회 치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아시잖아요? 네.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너무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정말 근데 확실히 느꼈던 게 여러분 생선은 무조건 크다는 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. 큰 게 귀하기도 귀하고 비싸기도 비싸고 근데 확실히 저는 이렇게 큰 생선이 있는 걸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부위마다 맛도 다르고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피딜 앱 이용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다른 거보다 되게 일단 저는 신선하다는 거에서 되게 좀 많은 점수를 네. 좀 주고 싶어요. 맞아요.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, 감자야. 고생 우리 진짜 오래간만에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. 네. 자, 저희는 지금까지 감자 고구마였습니다. 예! 도미야. 멋있다, 벌써. 같이 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립네요. 그 향기가 너무 벌써 그립다, 그 네. 비린내. 도미야, 맛있었어. 맛있어. 맞지? 내 맛있게. 싫어. 간다잉. 춤을 추고 싶은 밤이야 낮은 녹탑에서 때려 몰려오는 걱정거리들을 피해서 새파랗게 젊은 영감들을 위해서 술보